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3부약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오늘은 또 4가지 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 무색의 경계에 왔습니다. 또 한 장에서 생기면 됩니다. 몇 가지입니다. 자, 무색의 경계였습니다. 무색의 경계는 우리 소위 말하는 무색계 하자고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무색의 경계는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미비상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색의 경지는 뭡니까? 이 경지라는 말 자체는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무색계 하시죠? 무색계는 크게 두 가지 초기 경지나죠? 근데 보면 두 가지 경지로 우리가 씁니다. 하나는 여기서 저는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실제로 윤회하는 하나의 세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두 선수는 어디죠? 공무변처 천이라잖아요. 공무변처 천사. 공무변처를 많이 닦은 사람은 죽어서 공무변처 천상이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의미, 세상의 의미로도 쓰이고, 우리 마음의 경지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무색의 경지는 경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세상에서 우리가 무색의 경지를 닦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어요. 닦을 수 없으면 청정도론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 됐죠? 우리 40가지 명성주의자는요, 40가지 명성주의자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못 닦을 거는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네 가지 무식의 경지를 닦을 수 있습니다. 공무인척, 식무인척, 무소유척, 비상비상척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명상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그죠? 공무변척, 식무변척, 무소유척, 비상임상척은 뭡니까? 명상 주제입니다. 명상 주제란 말은 뭡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지의 삼매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공무변척 삼매를 체득할 수 있고, 식무변척, 무소유척, 비상임상척 삼매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How? 이런 건 이건 제가 압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 네 가지, 무식의 경지를 체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10장 무식의 경지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닦아서 끝나는 것은, 그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론적으로 했잖아요. 아, 무식의 경지는, 이렇게 해서 체득이 되는구나. 어떡,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여기 하도 제가 무식한 이야기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무식의 경지 제가 합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다음에 설한 네 가지 무식의 경지 가운데서 이제 공무원처를 닦고 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왜 무식의 경지를 했는지 그 111번 주의 축성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식의 경지는 우리로 정신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색계 세상이 아니고 무색계 삼매 혹은 무색계 선과 동여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본격 전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선생님은 주석감이 되죠. 자, 무색계 삼매를 그중에 특히 공부변처를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석가의 운명입니다. 되죠? 너는 내 운명이 아니고, 그럼 너는 내 운명인데요. 주석가의 운명은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내린 것이 부모입니다. 그럼 뭐였어요? 이때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무슨 주제가 나오면 어땠습니까? 반드시 부다보 선생님은 경을 먼저 딱 인용을 하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석서니까.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고 그걸 딱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나오면 또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고 그걸 딱 설명해서 계속 이렇게 논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민처를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민처가 뭔지 하는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침은 일단에 나오는 백수진수기 제후기입니다. 그걸 인용합니다. 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칼을 휘두르고 말다툼을 하고 시비하고 분쟁한다. 그러나 무색의 경지에는 절대로 없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 뒤 오직 물질을 역겨워하기 위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하기 위해 소멸하기 위해 도산한다. 내죠. 이게 우리 확실한 가르침 경이고 마침이니까 60번째 경입니다. N60에 해당되는 경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질에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질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 그렇죠? 내 몸통에 생겨 먹는 겁니다. 여기 물질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예.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는 거고, 그렇게 덮여갖고, 돈을 뺏어가는 거고. 우리 물질이 있으면요, 온갖 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물질에서 생기는 흠을 보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게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딱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때문에 공부를 듣는과 눈병, 귓병 등 수천 가지 괴로움을 통해 거친 물질의 수용을 보고, 그죠? 몸통이 있으면 그죠? 물질이 있으면 온갖 병, 온갖 이런 그 허물이나 모순, 괴로움이 여기서 다 생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환등된 소원 가시나를 제외하고 땅의 가시나 등 아홉 가지 가시나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제사성 일으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드리기로, 우리 제가 처음 좀 어렵다 그랬지요. 이거는 우리한테 좀, 우리 외하고 좀, 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방금 이 설명에서 보시다시피요. 자, 우리 공부부터 했죠. 내가 이 무색의 경지는 뭐가 전제됩니까? 무색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무색의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제 사성을 체득해야 된다. 아이고야. 초선도 아니고, 그죠? 미처 부작기겠죠? 초선 들어가도, 어쩌죠? 초승만 체험하면 아리다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안 깨진답니다. 됐죠?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삼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는 안 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우리 아리다만과 하면은 뭡니까? 오장에서 보면, 이런, 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극선을 극하고 얘기를 했죠? 극하고 온관으로 들었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학교에 태어납니다.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와 반대되는 게 극성업이죠. 극성업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으면 극성업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못 깨달아도 본 삼매를 체득하면 이건 극성업이 되어서 학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죠? 초선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제 사선을 체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제 사선을 체득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옥문처 삼매에 듭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자, 여기서 말하는 옥문처 삼매, 식문처 삼매, 무술처 삼매, 비상비상처 삼매, 이 네 가지는 경지로 보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 사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무색계 사처의 특징이 뭐냐? 제일 큰 특징은 뭡니까? 이 경지는 색계 개사성과 같은 경지다. 됐죠? 우리 삼매의 경지로서는 사성을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됐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근데 톡이 나온다, 그죠? 네. 심사, 일학정, 선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요것과 구분합니다. 초선에서는 뭡니까? 심사, 희락정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 희락정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제2선의 경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 즉, 언어적 사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는 경계가 제2선의 경계입니다. 제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가 사라지고, 낙과 정이 있는 경계입니다. 됐죠? 제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도 사라지고, 평온, 우백화가 드러나고, 정이 있는 경지입니다. 됐죠? 경지로서는 제 사선을 넘어서는 경지는 없습니다. 됐죠? 어머요, 그러면 우리 새끼 무색계 네 가지인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무색계 사처, 공무인처, 식무인처, 무술처, 비상비상처, 삼매는 경지로 보면은,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 사선과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뭐 선에서 뭐 다르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톡 떠올라야 됩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그렇죠? 대상. 그죠?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경지로는, 공무인처부터 비상기상처까지는 경지로는 삼매의 깊이, 여기서 경지하는 깊이겠죠? 삼매의 깊이로는 제사성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무인처랑 함께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아무튼 흑음이 대상이 됩니다. 식구변처럼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당연히 식이 아르마니가 대상이 됩니다. 그냥 나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대상은 뭡니까? 무소유처럼 뭡니까? 말 그대로 없음, 부재,
정확히 하면 식의 부재, 아르마니의 부재, 아르마니가 없는 것을 무소유라면, 됐죠? 그것이 대상적으로 밖에 있습니다. 됐죠? 비상비상체는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왜? 아르마니 있자, 그죠? 전제가 넘는다만, 그 아르마니, 아르마니가 일어나면 또 뭡니까? 심심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 수상행식, 요것이 그 뭡니까? 여기 됩니다. 됐죠? 그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경지로는 보면은 제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구분하느냐?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특히 그 봉삼매 대표적이라는 게 우리 가시나 있잖아요. 자, 가시나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가시나죠? 토상이죠, 토상. 다른 토상이죠? 다른 토상은 지금 뭐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수, 화풍, 정황, 적백. 그, 물론, 열 가지 가시나 중에서 제한된 그거는 물질 아니죠? 그 다음 나머지 뭡니까? 네? 광명이죠? 광명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색계 삼면합니다. 됐죠? 초선부터 제4선까지 색계 삼면하죠? 아비당에서 그런 나옵니다. 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색계 삼면합니다. 자, 공부일치부터 비상비상치까지는 무색계 삼면하죠? 무색계란 뭡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색계라는 거죠.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되는 색계 삼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물질이 대상이 됩니다. 됐죠? 물질이 대상이 되면 물질을 우리 구해서 세계로 구해서 다 세계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우리는 색계 삼면이라고 합니다. 왜? 색, 즉,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우리, 무색계 삼매죠? 무색이란 말은 뭡니까? 무색은, 아룻밤이다. 아는 구성적도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 물질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색계 삼매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공, 혹은, 식이 없음, 이런 거죠.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아르마니는 물질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아르마니는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로 그러고, 무식게 삼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도 이야기 뭐, 기억은 다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방금 읽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들었습니다. 그죠? 자, 방금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196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요, 자, 다섯입니다. 자, 라는 말씀 때문에, 몽둥이 등과 운병, 뒷병 등 수천 가지 결혼을 통해서 거친 물질의 수용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하고, 자, 우리 가시나 열 가지 가시나 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 가지 가시나, 우리 제 4장 5장에서 다 했습니다. 열 가지 가시나 뭡니까? 지, 수, 화, 풍, 청, 황, 적, 예. 그 다음 뭡니까? 제한된 허공, 광명, 됐죠? 이 열 가지 가운데, 허공은 제외한 적은 없죠. 왜냐면, 허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허공은 물질이라는 사람은 100% 또라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거를 제외하면, 제외하고, 땅의 가시나 등 아홉 가지 가시나. 뭔가 아시겠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거 아홉 가지입니다.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제사설을 일으킨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이제 공무인지부터 비상기상지까지 이 무색계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제4선에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제4선에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뭡니까? 가시나, 아홉 가지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제4선에 들어야 된다. 왜? 아홉 가지 가시나가 바로 물질이잖아요. 그죠? 됐죠? 자, 물질이, 멀리면 간단합니다. 자, 물질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홉 가지, 요, 물질, 가시나 중에 하나를 통해서요, 본삼매에 듭니다. 그냥 막, 몇 살만 뵙시다죠? 가시나 그냥 확 뜯습니다. 그죠?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죠? 딱, 삼매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깊은 삼매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는 뭡니까? 가시나의 다른 표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체는 모르겠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가시나의, 그죠? 이 뭡니까? 다른 표상을 제거해봅니다. 됐죠? 제거를 했더니 가시나가 뜨면서 딱 없으신 겁니까? 그게 바로 허공이죠. 가시나를 제거한 그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제4선의 깊이의 봉삼매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공부인 척 삼매입니다. 됐죠? 쉽죠?
행복을 그것을 나요. 단단 명료하게 나요. 그렇습니다. 자, 저 가시나를 해서요. 가시나를 통해서 꽉 이름으로 큰 뭡니까? 닮은 포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닮은 포상을 뭡니까? 어떤 요, 그 마음의 이제 그걸 통해서요. 그 가시나를 딱 제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죠. 그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공부 일체 삽니다. 아, 그만 하죠. 굉장히 안 좋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한번 그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기, 여기,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요. 앞에 꽃이나 이런 걸로 막 장식을 해놨어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구멍이라 합시다. 아니, 이게 구멍입니다.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꽃으로 막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걸 이제 꽃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바람이 싹 불어갖고 있잖아요. 그 꽃이 확 다 뜯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거공이 남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때는 지금 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대상이 뭡니까? 거공이 대상이 되고 있죠?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그 거공을 대상으로 해서 든 삼매. 그것이 바로 공부면처 삼매라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도 무색계 경전은 전부 이 공부면처가 기본이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식무부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식무부처는 그죠? 그 뭡니까? 아니, 이거 좀, 이제, 처음부터 다 해보면 제가 그죠? 안 되니까요. 살짝 보호를 하고 그죠? 이제, 공문처 3명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원리입니다. 요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생각하시고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그랬지만은요. 우리 공문처, 식문처, 무조처, 비상비상계. 이 네 가지를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에 거를 제일 다시 설명하고 뒤에 거는 기타 등등. 공문처를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식문처, 무조처, 비상비상계. 같은 부분은 생생이라고 넘어가면 이 말입니다. 앞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답이 살 때도 그랬잖아요. 다해를 잘 설명하고 뭡니까? 비, 희, 사 설명할 때는 같은 거는 생생이라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런 대답,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죠. 자, 그래서 요거 보입니다. 비록 그가 색계의 제4선으로 거친 물질을 초월했지만, 가시나의 물질도 그 거친 물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초월하고 있다. 됐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삼매들은 여기서죠. 우리는 무색계 삼매가 두 가지를 초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충요. 우리 색계 삼매 됐단 말은, 본 삼매 됐단 말은 뭡니까? 일반적인 거친 물질을 초월했죠. 그렇잖아요. 예. 네. 네. 대표적으로 뭡니까? 예. 네. 머니. 그죠? 뭐, 이영애, 장동도 이런 거 다 초월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초월하고 미세한 물질이 닮은 표상이 있었는데, 됐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좀, 야, 닮은 표상이 왜 물질이냐, 그 정신작용 아니었는데, 우리 청년동인 데서는 전부 그것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세한 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색계 삼매에서는 그 가시나 혹은 닮은 표상이라는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죠? 자, 우리 무색계 삼매 오면 어땠습니까? 그 미세한 닮은 표상이라는 그 미세한까지도, 미세한 물질까지도 극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요?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하느냐. 3번부터 설명합니다. 어떻게? How? 이쪽으로. 자, 예를 들면, 뱀을 두려워, 이렇게 두 가지 비유입니다.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숲속에서 뱀에게 쫓겨 황급히 도망가지만 도망곳에서 다시 줄무늬가 그려진 야자이나 능풀, 밧줄, 땅에 가려진 금을 보고, 금이 아닙니다. 금이라 해도 줄, 줄끈한 것. 그죠? 보고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것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종교적이죠. 한 번 물질에 넌들친 사람은 뭡니까? 한 번 뱀에는 제가 딱, 전 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죠? 뭐 뱀, 시골 상기 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뱀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죠. 너뿐이, 정말로 그 새끼보다 너뿐이 이상으로 나뭇가지 떨어지가 있어. 뱀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 미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뱀은 뭡니까? 우리 거친 물질이고, 노폰이나 이런 거는 뭐에 비유합니까? 미세한 물질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친 물질을, 그리고 그래서, 이거, 그죠? 그, 뱀에 능력친 사람은 어디에 됩니까? 뱀과 다른 것만 보면은 또 어쩔 수 없는데 공포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그것도 똑같이 적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입니다. 197번입니다. 이제 이것이 유효지범이다. 누가 거친 물질을 대상으로 가지는 시기가 사람들이 애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가 같다. 미국과 색계의 제4선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을 초월하는 때가 첫 번째 비유의 사람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과 두 번째 비유의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가는 것 같다.
기구가 가시나 물질도 어떤 식의 물질과 비슷하다고 주시하면서 그것마저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돌아오셔서 줄무늬가 그려진 야자 등을 보면서 또 두 번째 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원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했던며 쳐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는 건가? 우리 세계 삼매 초선, 이성, 삼선, 사선은 아직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경기다 이 말인데 됐죠? 가시나라는 그 대상, 다른 대상의 대상이 미세한 물질이라는 게 됐죠. 근데 그것까지도 극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도 싹 제거해버리면은 바로 무색계 삼매가 전행한다, 드러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멧돼지에게 쫓긴 게 도깨비를 두려워한 사람, 무슨 비유인지 모르는데, 멧돼지에 쫓긴 게 이건 무슨 게 비유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개가 있잖아요. 개가 멧돼지한테, 그래, 멧돼지는 쫓겠습니다. 그래, 집에 와갖고, 돼지 새끼를, 돼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멧돼지는 잡고, 어쨌든 돼지 그거 안 되잖아, 그죠? 뭐, 그런 비유 같죠, 그죠? 조금은 그런 것 같죠? 멧돼지한테 쫓긴 게, 무슨 비유입니까? 멧돼지한테 쫓긴 게가, 집에 있는, 그죠? 집보다 약한 돼지 보고 놀라는 것. 그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 것은, 그죠? 그죠? 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어쨌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도깨비를 두려워한 사람의 비유. 이것도 그렇겠죠, 그죠? 실제로 뭐, 도깨비를 보고, 그죠? 그런 사람이 다른,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놀라는, 뭐, 그런 거겠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죠? 자, 5번부터는 공무원처를, 그죠? 공무원처에 드는 방법, 공무원처 삼매를 증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한 9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는 제4선의 대상인 가시나의 물질을 역겨워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5가지 자유자재를 얻는다. 됐죠? 5가지 자유자재는 뭡니까? 우리 세계 삼매할 때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할 때 5가지 삼매했으면 뭡니까? 자유자재를 얻게 되겠죠? 뭐 자유, 5가지가 뭡니까? 이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삼매로 전향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전향의 자유자재, 입증의 자유자재, 머무의 자유자재, 출증의 자유자재, 반도의 자유자재. 그렇겠죠? 본 삼매에 들어가면 본 삼매로 정향,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유, 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 삼매에 드는 곳에서 자유자재 해야 되고, 드는 거는 머무는데 자유자재 해야 됩니다. 그죠? 한 시간을 머무냐, 열 시간을 머무냐, 그죠? 그 나올 때는 뭡니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탁 나와야 되겠죠? 그게 출증의 자유자재입니다. 그 반도의 자유자재는 뭡니까? 나와서 자기가 체득했던 그 삼매 경지를 반도 되돌아보는 것. 이 5가지의 자유자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절까지 체득해서 5가지 자유자재를 얻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자유자재는 274쪽에 45번에 보면 이렇게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45번에 보면 그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45분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에 보면은, 전향하리라, 입증하리라, 머물리라, 출증하리라, 반도하리라 나오죠? 전향, 입증, 머물, 출증. 이게 5가지, 그죠? 우리 삼매에 있어서 자유자재입니다. 됐죠? 여기 자유자재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자, 우리는요, 반드시 9가지 가시나를 통한 삼매에서 자유자재를 얻어야 된다. 제4선까지 체득해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가시나 수행을 통한 제4선의 체득. 여기 자유자재 해도 두 번째는 뭡니까? 새끼 제4선부터 출증해야 된다. 제4선에 들어가고 공무원체를 체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설명은 아니죠. 벌써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4선까지 들었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출증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 삼매에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선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역겨워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산다. 이것은 기쁨을 가까운 적으로 가진다. 또 이것은 고요한 해탈보다 거쳐다라고 위험을 본다. 위험을 봐야 이걸 초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제4선에 대해서 위험을 본다. 요것이 불끄럽고 3번 찌는 게 해놓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죠? 맥주 커피 마시면서 보면 거기에 끄덕끄덕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여기 이제 새끼의 제4선과 마찬가지로 구성요소들의 거친 상태가 있다. 새끼의 제4선이 경험과 시간을 생겨난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듯이 무색의 경지도 그와 같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새끼의 제4선의 경지와 공무원처는 구성요소로는 선의 구성요소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 구성요소 하면 뭡니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선의 구성요소 하면 자다가
You know? 예, 어떻게 나사로 죽어서라도 뭡니까? 다섯 가지 떠올립니다. 다섯 가지 선의 구성으로서 뭡니까? 심사, 희락적. 제가 정말로 그지만 한도 안 되고, 불러가서 왔으니까 한 천번은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심사, 희락적. 하루에 최소한 몇 번씩은 했었고요. 여기 떠올립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초선에서는 심사희락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제3선에서는 심사희가 사라지고, 제4선에서는 심사희락이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되죠? 그렇지, 제4선 얘기는 뭡니까? 사와 정, 즉, 평온과 직분만 인상됩니다. 되죠? 그래서 공무원, 제신공무원, 제무속, 제비상, 비상, 제이 3매 더 뭡니까? 구성요소로 보면 두 개만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성요소라고 했습니다. 되죠? 제4선이 평온과 심일경성이라는, 심일경성이 뭡니까? 직분과 동의입니다. 되죠? 두 가지 구성요소로 다시 듯이, 무색의 개미들도 도와봤기 때문이다. 되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죠? 지금 저 뒤에 58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58번, 219쪽 58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아직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시간을 떨어져 보자고 58번 한번 보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그 부분이요. 219쪽이고요. 59번 후에, 59번 바로 위에, 그죠? 59번에 근데,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이들의 구성 요소를 초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책계 정경에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함이지만 여기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함이 없다. 이 모든 경우에 섬의 구성 요소는 둘뿐이니 곧 평온과 마음이 하나된 신경이 되죠.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구성 책계 정경에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책계 선의 경지에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월합니까? 초선에서는 심사, 희락정. 제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심사를 초월해버리죠. 희락정. 제3선에 가면 시까지 초월해서 낙정. 제4선에 가면 낙까지 초월해서 사정. 되죠. 구성요소 초월이랍니다. 색계 초선에서 3사선에서 초월이 있지만, 무색계에서는 뭡니까? 공부를 제신 공부를 제 무술 제 비상적 상처는 뭡니까? 구성요소로 보면 서로 똑같습니다. 공부인처와 무술처는 구성요소로 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우리는 대상을 초월하는데 여기서 좀 나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갑니다. 197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 부분은 어느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보면 아무 말도 안 되죠. 쉬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분은 어느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죠? 우리 그 세계 제4선의 위험을 봅니다. 물질로 된 위험을 보면은 제 6번입니다. 198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곳의 위험을 보고 집착을 동시시킨 뒤 공무원체를 보유하다고 마음이 닫더랬다. 되죠? 공무원체에 들어가면 공무원체에 대해서 마음이 닫더래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탄다. 2번, 울릉도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를 탄다. 3번, 서울 가는 KTX를 탄다. 4번, 누구 산다? 그렇잖아요. 서로 가려는 사람은 서로 가는 캐디 사야 된다. 공무원체를 채득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체가 고요하다고 마음이 작동이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그는 우주의 끝까지 혹은 그가 원하는 바지 가시나도 확장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제4선에 들었으면은 그 우리 아홉 가지 가시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포상생에서 들었으면은 그럼 그 가시나를 자기 원하는 만큼 확장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자재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가시나를 5번입니다. 그 5번 정도하면 됩니다. 가시나를 확장한다. 그죠? 저 가시나의 물질이 단 그공을 호응, 끝없는 호응으로 마음 잡도록 하면서 요 새끼 제사선 대상이 단 가시나의 물질을 제거한다. 됐죠? 됐죠? 가시나를 확장, 원하는 만큼 확장해놓고 거기에 있는 가시나 물질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거입니다. 자,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번, 8번은 가시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를 제거는 뭡니까? 그죠? 제가, 1이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 7번입니다. 가시나를 제거할 때 그는 돗자리를 마는 것처럼, 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솥에서 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 진행하지 않고, 마음 잡도록 하지 않고, 반조하지 않을 뿐인데, 여기 핵심입니다. 됐죠? 제거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거한다니까, 그죠? 그죠? 그 돗자리를 만들듯이 있잖아요. 가시나를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돌려보고 그러면 탁! 제가 하니까 요리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인데, 그죠? 그럼 제가 한다는 게 뭡니까? 요, 방에 가시나를 동그랗게 한
한 방식으로 수식에 만드는 거 하면 탁 제가 요란한 아이디 말인데요. 제가 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시나에 대해서 전향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다투리 하지 않고 반조하지 않을 뿐이다. 됐죠? 이 말은 나가겠다. 그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팔문인가 가시나를 제거할 때 그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가시나를 마음이 다투리 하지 않고 이 핵심입니다. 그죠? 가시나를 마음이 다투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그공, 후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직접 이게 아니고요. 단지 흑공이라고 마음이 답도리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가시나를 제거하고 남겨진 흑공이 드러난다. 가시나를 제거한 게 남은 흑공이라 하든, 가시나가 다른 흑공이라 하든, 가시나가 제외된 흑공이라 하든, 이 모든 다 뜻이 되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나의 제거,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죠? 중간 부분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틀려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부처님 대답 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사처 이야기는 좀 도체에 나오니까, 아, 여기 이렇구나. 훌륭하신 부장도 스님이 요걸 이렇게 절묘하게 멋지게 설명하고 계신가. 어쨌든 저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부장님 정신 있는 분 낮춰 바쁘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거는 그 가시나를 제거하는 게 남은 허공이 포상이 돼. 가시나를 제거하면은, 어떤 식으로 허공이 포상이 남겠죠, 그죠? 그 허공에 대해서 허공 하면서 계속 전향하고, 추론으로 치고, 이렇게 생각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들이 억압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근접삼매로 마음이 삼매된다. 그렇죠? 근접삼매의 특징이 뭡니까? 장애들이 제거됩니다. 모든 삼매에서 특징은 그죠? 근접삼매, 삼매가 이루어질 그 전 단계를 우리는 근접삼매로 합니다. 특징은 뭡니까? 그죠? 장애가 극복됩니다. 이게 특히 초기 경에서, 이건 주석서의 표현이 아니고 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선에서 삼사선에 들어가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죠? 장애가 제거됩니다. 장애는 몇 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5개, 다섯 가지 장애죠. 감각적 욕망, 적이, 그죠? 절등무에, 해태운심, 의심. 요것이 제거됩니다. 그런 근접삼매 되고, 그 포상은 거듭거듭 방법은 많이 있다고 공부지 뭐 어떻게 됩니까? 10분에 가면은. 그 공을, 10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공을 대상으로 공부인처의 마음이 본삼매 된다. 됐죠? 공부인처의 마음이 본삼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본삼매 되는 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는 아담 계라들이 사장에서요. 본삼매 체득하는 순간 잘 나와 있습니다. 준비, 근접, 수순, 곧더라고 해서 다섯 번째 본삼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낮은 사람이고, 경기가 높은 사람은 준비 없이, 그죠? 근접, 수순, 곧더라고 본삼매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10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에 속행은 무식계의 것이다. 본삼매는 무식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감을 못 잡으면 뭡니까? 예,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담 길라점이 사장이잖아요. 본삼매 인식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르면 그만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땅의 가시나를 설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해했죠? 우리 가시나하고 뭐, 다른 거 하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요거는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11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마나, 가마는 가만히죠, 그죠? 가만히 일하죠, 그런 걸로. 죄송합니다. 가마나, 다루나, 항아리 등의 입구를 푸른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흰색 등의 어느 한 가지 천으로 막고서 그것을 쳐다보다가 강한 바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천을 벗겨버렸을 때 그 가마나 등의 안에 있는 후공만 쳐다보면서 있어요. 아까 제가 꽃을 갖고 비유를 했죠, 그죠? 그 제거해버리면은 색깔 천을 제거해버리고 후공만 남습니다. 결국 후공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무색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비구는 전에 가시나의 원반을 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몸에다가 허공하면서 준비의 마음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속하는 마음의 자투려함에 의해 급히 그 표상이 제거되었을 때 무색계의 선의 눈으로 허공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동그란데 요거 천을 덮어놨다가 여기다가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 이제 파란색 천으로 덮어놨다가 천을 싹 빼고 그러면 되게 허공이 남겠죠.
그럼 그 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요 가시나와 허공의 공문체의 그 대상 허공이 다른 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온 삼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10번 후에 불러갖고 그 공을 대상으로 공문체의 마음이 온 삼계를 낸다. 여기에다 불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좀 순차적으로 보면은 온 삼계에 드는 과정을 그죠? 우리 5번에서 10번까지 있잖아요. 5번에서 10번까지. 제가 1, 2, 3, 4, 5, 7, 8, 9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줄을 끄고 한번 보십시오. 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잖아. 아, 공문처는, 아, 이렇게 해서 공문처 본산매 되는구나. 거기 끄덕끄덕 되실 겁니다, 그죠? 에이씨, 아, 마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군요, 그죠? 예,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본 삼매의 경지가 뭐냐? 보시죠? 공문처 삼매의 경지가 뭐냐? 여러분, 부다보다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중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서 도체에 대해서,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공문처 삼매의 경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번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처님의 인식이 사라지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소응하면서 공문체 들어온다. 그죠? 이것이 영은 적어도 수십 군데 나타나는, 니까야 군대는 초기 수십 군데 나타나는, 그죠? 공문체의 적용부입니다. 그죠? 그죠?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야, 부다보 선생님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 구절 하나하나를 13번 이하에서 다시 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13번은 아까 완전히 초월하여 완전히 초월하고 있잖아요. 완전히는 무슨 뜻이고, 물질의 인식은 무슨 말이고, 그죠? 그 다음 저기 14번에 가보면은 초월하기 때문에가 초월이 무슨 의미고, 그죠? 등등등등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 설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3번입니다. 물질의 인식은 색계성과 그 대상.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계 삼매의 경지도 물질의 인식이고 색계 삼매의 대상이면은 그 가천화를 통한 뭡니까? 다른 조상도 여기서는 뭡니까? 물질의 인식에 속한다고 도보 선생님이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숨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14번. 초월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을 초월한다고 했죠, 그죠? 그죠? 여기서 초월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초월은 결론은 뭡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그죠? 물질을 놔두고 그걸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을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초월이라 한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그런, 그 말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게 또 재밌어 보면, 그죠? 그 아홉 가지 대상, 이런 거는 아래 전체적으로 다른지 제가 또 말씀드린 복잡해집니다. 그죠? 대상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들에 대해 모든 형태로 남김없이 담임이 포함해서 소멸한다. 그 인식이 항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15번 결론입니다. 그죠? 뭡니까? 대상에 대해 합력을 버리지 않은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없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제 이게 우리 그 가치나 수행, 삼매 수행에만 적용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그 초월하려면 어떻게 되세요? 탐욕이 없어져야 그게 초월이 되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지금 망쳐졌잖아요. 다이아몬드거든요. 나는 초월했어. 초월했습니다. 초월했는데 어디 갑니까? 눈만 안 보다 보니까 생각을 모두 푼 겁니까? 여기 다가가 있습니다. 그죠? 혹시 없으면 가져가고 싶어가 보려면. 그러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초월했습니까? 초월은 어땠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아니면 인식을 초월할 수 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꼭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대상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아니면 인식을 초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식을 초월할 때에는 대상도 이미 초월했다. 되죠? 대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인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되죠?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내가 인식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버려야 그죠? 그래야 다이아몬드에 대한 초월입니다. 되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5번에서는 전부
인식을 초월한다, 예상을 초월함을 위해서 의뢰한다, 초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분에서는 부딪힘의 인식 경계인식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시간이 너무 없으면 되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 보죠. 그 다음에 20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접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인식의 무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각가지 인식이라, 그렇죠. 여러 인식들, 즉, 각가지 인식이라 불리는 것은 다음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읽어보면 다 압니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20번, 21번에서, 그렇죠? 쭉 이렇게 하고요. 결론입니다. 이래 쪽에 22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 결론입니다. 딱 간략하게 쓰라면 여기서 물질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에라는 구절은 모두 새끼의 법들을 버림으로써 했고, 그렇죠? 물질의 인식을 넘어섰다는 것은 새끼의 영역, 즉 초선, 2선, 3선, 4선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첫째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그까지 마음이 갔더라 하기 때문에 구절은 모든 욕계의 마음과 마음부터를 버리고 마음이 갔더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새끼니까 욕계와 색계의 여러 현상들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죠? 색계의 법들을 걸리는 게 되는 거고, 물질의 인식을 초월했다는 게 색계의 법들을 걸리는 거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각각 인식을 마음에 잡히는 때문에 이건 뭡니까? 욕계의 심심소들을 초월했다. 이런 의미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끝없는 후공 23번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자, 여기서죠. 그것의 일명과 끝과 멸함의 끝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한다. 그 공은 까치나를 제거한 뒤 남긴 뒤 공을 뜬다. 여기 주포를 하시죠. 그죠? 자, 우리 공물인체의 대상인 그 공. 그 공은 억수로 우리가 많다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죠? 온갖 것이 그 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공물인체의 그 공은 반드시 뭡니까? 까치나를 제거한 뒤 남긴 뒤 그 공. 이거는 서울대학시험이 나오겠어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서울대학시험이 나왔어요? 이건 좀 불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까시나를 제거한 뒤 남기진 후공,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24번에서는 마지막으로 공물체의 저를 묶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이거는 문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공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떻게 해서 공물체에 되느냐? 그죠? 그래서 5분부터 10분까지 공물체에 되는 방법을 그다음부터 선생님은 아홉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문체 3회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들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12번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공문체의 정인구가 있습니다. 물질 12번입니다.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처님의 인식이 사라지고 등등해서요. 요걸 갖고 요걸 붙다고 선생님은 쭉,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인식의, 그리고 초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뭐의 초월입니까? 대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식의 초월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인식을 초월합니까? 인식의 초월은 대상에 대한 탐욕이 제거돼야 자연스럽게 인식이 초월됩니다.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직접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여기 묶여갖고, 내 것, 나의 대상, 이렇게 식으로 묶여 있으면 이걸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집착이, 욕망이 제거돼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제거돼야 인식의, 그죠? 초월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을 초월할 때는 이미 대상 초월했다. 핵심은 요 15번,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여기서죠. 우리 23번에서, 그죠? 우리 공부변체의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까치나를 제거한 뒤 남기진 그 공. 이것이 공부변체의 대상입니다. 그죠? 아무 그 공이나 지났거나, 까치, 우리 공문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까시나, 까시나를 제거한 두 공, 요거를 들어보겠습니다.